안녕하세요. GTS 골프 아카데미 김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골프 중 가장 화려하다는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 드라이버를 멀리 치기 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런 힘보다는 오히려 어드레스 때문에 공이 조금 더 비행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나가는 걸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 클럽이 가장 긴 클럽이기 때문에 클럽을 중간이 아닌 가장 왼쪽에 두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실수하시는 분들이 오른쪽 어깨가 앞에 나와주시기 때문에 공을 치실 때 덮어 맞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앞에가 아닌 반대로 좀 밑으로 떨어주셔야 되는데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마와 양쪽 어깨에 삼각형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어깨가 앞에가 아닌 바로 오른쪽으로 떨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가 떨어뜨리면은 왼쪽 어깨가 올라오기 때문에 탄도가 높아집니다. 이러므로 공이 비행시간이 높아져서 공이 더 멀리 나갈 텐데요. 옆에서 보셨을 때 다시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밑으로, 삼각형을 잡으셨을 때도 앞에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레슨은 꼭 연습장이 아닌 집에서 거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화려한 드라이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TS 골프 아카데미 김인영 프로였습니다.